직원 10명 가운데 7명이 퇴사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빌리는 카쉐어링 서비스 업체의 이야기입니다. 차량 관리 직원들이 살인적인 근무 강도 때문이라는데 이렇다면 차량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30대 A씨는 카쉐어링 업체를 2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매일 12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근무 강도를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출근을 하고 매일 9시, 10시, 11시까지 일을 해야 되면은 이거는 사람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 회사의 퇴사율은 70%를 넘습니다. 정규직만 따져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관리 직원은 한 달에 200여 대의 차량을 혼자서 관리합니다. 근무일을 고려하면 하루에 10대꼴입니다. 결국 부실한 차량 관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퇴직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안전성 조사에서는 카쉐어링 업체 차량 23%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방전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문제, 그다음에 엔진룸 경고 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 카쉐어링 이용자 수가 480만 명을 넘었지만 사측은 인력 충원 요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초업이니까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된다고. 다만 업체 측은 소모품 교체 주기에 맞춰 꼼꼼히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